예전 홈쇼핑 때 재경이 책 잡아서 대국자고에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지만은 역시 봉순아 씨 보통이 아니구만. 칭찬으로 알겠습니다, 회장님. 그래. 그 우리끼리니까 말해봐요. 어제까지 한옥 베이커리에서 빵을 만들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한 기업의 수장이 될 수 있었는지. 무례하시네요. 어? 다른 주주들이나 다른 오너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?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말씀드리죠. 기업인이 되고 보니 대국제가 경영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. 무엇보다도 가족 경영 폐단을 없애려면 저같이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사가 되는 것도 주주 이익 측면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역시 넌 내 딸이야. 윤대국 앞에 해줄 거 없어. 대국제가 주인은 처음부터 너였어. 내 딸 빛나야. 한 가지 주의만 부탁드립니다. 저를 예전에 봉선화로 보지 마시고 제이캐피탈 대표이사로 봐주십시오. 그럼. 이야, 많이 컸네. 얘기 좀 해. 나랑 얘기 좀 하자니까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윤 팀장, 난 이 회사의 파트너로 온 사람이에요. 정말 무례하네. 아주 사장놀이에 심취하셨네. 너 이거 다 사기지? 깜빵에 갔다 오더니 사기질만 늘어섰나 봐? 너야말로 평생 사기치며 사니 뭐든 믿지 못하겠지. 현실을 똑바로 봐. 뭐라고? 네 스스로 지금 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. 생각해봐. 내가 제이캐피탈 대표이사가 된 게 사기치는 거라면 나를 대주주로 두고 거기에 휘둘리는 대국제가는 뭐가 되는 거야? 너 진짜 데리고 갈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가자.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. 미치겠네. 봉선호, 넌 절대 우리 회사 이사가 될 순 없어. 내가 그렇게 안 둘 거니까.